오늘의 요리 우엉잡채와 우엉잡채 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우엉잡채는 우선 껍질 벗긴 우엉은 채 썬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그런 다음 채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풋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해주세요. 씨를 제거한 풋고추는 반으로 자른 뒤 얇게 채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채 썬 우엉, 들기름을 넣어 센 불에 볶아주세요. 채 썬 우엉이 거의 익으면 간장, 물엿을 넣고 고루 볶은 뒤 접시에 펼쳐 담아 한 김 식혀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 썬 풋고추, 채 썬 당근을 각각 넣어 볶은 뒤 접시에 펼쳐 담아 한 김 식혀주세요. 달군 팬에 다시마 우린 물, 남은 간장, 황설탕, 불린 당면,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센 불에 볶아줍니다. 여기에 볶은 우엉, 당근, 풋고추를 넣고 한 번 더 볶은 뒤 검은 깨를 뿌려 고루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주면 우엉 잡채 완성! 우엉 잡채 볶음밥은 먼저 우엉 잡채는 잘게 잘라줍니다. 달군 웍에 식용유를 두르고 버터, 다진 양파, 잘게 썬 배추김치를 넣어 중불에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밥, 잘게 자른 우엉 잡채, 굴소스, 통깨, 참기름을 넣어 한 번 더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우엉 잡채 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우엉 잡채와 우엉 잡채 볶음밥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자, 어제는 연근이었고요. 오늘은 우엉을 이용해서 네. 우엉 잡채와 우엉 잡채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네. 뿌리채소 우리 몸엔 좋지만 그냥 먹으라고 하면은 잘 안 찾게 되지만 네.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다라는 거를 어제 오늘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네, 한번 우엉 잡채부터 자, 잡채도 올리고 네, 여기 우엉입니다. 채소들 볶아진 거 잘 잡아서 와, 우엉이 네. 사실 이게 잘못 먹게 되면 그냥 네. 먹게 되면 이게 잘 안 찾게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먹게 되면 매일 먹을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입안에 들어갔을 때 당면은 포실포실 부드럽고 네. 우엉은 아그작아그작 느낌이 나면서 네. 그리고 또 고추는 또 사각사각 또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다양한 어떤 그 식감이 느껴져서 네. 먹는데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우엉이 싸고 맛있는 시기에 이렇게 우엉을 잡채를 하시거나 다른 요리 조림 같은 걸 이용을 하셔서 요리에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항상 늘상 먹던 잡채보다도 이제 이런 네. 또 건강을 생각한 네. 하지만 맛도 있는 네. 이런 우엉 잡채를 또 함께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는 잡채 드시다가 네. 좀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냉장고에 다시 먹어야지 하면은 냉장고에 있다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네. 우엉 잡채 볶음밥인데요. 자, 조금 아침에 해서 저녁에 조금 식어 있는 밥을 네. 약간 이렇게 멋지게 변화할 수 있는. 일단 향 자체가 버터향도 올라오고요, 김치향도 네. 올라오고 우엉향, 잡채향 다 올라옵니다. 네. 자. 이거 신기하다. 김치 하나 더 들어갔는데 어떠신가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네. 아이들한테 주잖아요. 네. 우엉이 들어간지 전혀 모릅니다. 네. 전혀 모르고 네. 이 아그작아작 씹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깍두기 잡채 볶음밥 같아요. 아, 그래요? 깍두기 네. 잡채 볶음밥. 버터향과 김치향이 함께 올라오니까 네. 이걸 모르면 아, 깍두기가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정말 선생님 완벽한 맛입니다. 네, 그럼 어머님들이 우엉 잡채 볶음밥을 해서
뭐예요? 그러면 그거 깍두기야. 깍두기야. 네. 그렇게 해서 우엉을 또 먹일 수 있는 방법도 되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아이가 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고요. 네, 맞아요.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말 맛있고 건강하고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또 함께 알려주셨는데요. 네. 드디어 내일은 선생님과 제가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보는 날인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되는데요. 네. 네. 선생님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디규션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매콤한 맛에 입맛이 확 당기는 낙지 비빔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